이미 씨는 동양인이고 피부색도 되게 다양하게 너무 어둡지 않고 빛이 오른쪽에서 오고 빛 느낌도 좀 명확하고 하니까 재밌게 그릴 수 있어. 일단은 12호로 실버 바바라 12호로 물붓으로 넉넉하게 머리 밑에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기 전에 이미지에 빛을 확인하고 붓 돌리고 물통 끝까지 주시하고 물통 끝까지 주시하고 눈썹도 같이 발라주고 눈두덩이 하이라이트 이마에 하이라이트가 눈두덩이로 흘러내려오는 거를 같이 감지해서 같이 처리해줘. 뺄 때 빼주면 붓끝을 이렇게 빼주면은 지저분하지 않게 남으니까. 눈꼬리는 좀 길게 빼줘서 이렇게 말아주고 이게 눈꼬리, 눈두덩이 면이 이 관자놀이하고 이게 연결되지 않게 왜냐면 꺾였으니까 연결되지 않게 따로 말아주고 눈 밑에 애교살은 여기 붙이지 말고 들어주고 이마가 이렇게 머리로 돌아가니까 머리 밑에 이마는 조금 어둡죠. 귀까지는 넉넉하게 같이 발라주세요. 붓끝을 잘 활용해서 귀는 머니까 하이라이트는 없죠. 붓끝까지 붓등을 이용해서 형태 정리하고 미간의 형태를 잡아주고 이 콧망울의 두께와 이 팔자주름을 연결시키지 말고 따로 보세요. 인중은 코와 입을 연결하는 부위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 중심에서 인중의 모양을 잘 잡고 줄 긋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면을 찾아주세요. 면. 면으로 느껴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면이잖아요. 물통을 쓸어 내려서 구각하직은 턱으로 연결하고 요런 데는 이제 하순하직은과 이근이 있으니까 여기도 연결하고 모양들 자신 있게 얼쩡얼쩡 머뭇머뭇하지 말고 턱의 형태도 모양을 일단 그려주고 연결하고 턱의 모양을 그려주고 앞꼬리 되게 중요하죠.
처음에 물이 좀 많아야지 넓은 면을 좀 빨리 바를 수 있으니까 물을 너무 줄이지 마세요. 물이 좀 빠지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 작은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코 밑면을 무조건 채워야 돼요. 똑바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면 코 밑면을 무조건 채워야 돼요. 들창코처럼 코 밑면 안 채우면 되게 웃기죠. 콧구멍이 진하니까 밝게 보이는 거를 아직도 착시하면 뭘 그릴 게 없죠. 그런 착시 자꾸 하면. 어두운 건 어두운 거죠. 얘는 그림자니까. 좀 넓은 면을 발랐으니까 이제 시퍼 붓으로 바꿔가지고 입술을 윗입술은 넓게 그리고 아랫입술은 요렇게 펭귄처럼 작게 그리지 말고 끝까지 여기 중간면 연결하고 싶죠. 붓등을 이용해서 넓게 바르세요. 넓게. 소리가 나죠? 지저분하지 않죠? 연결이 다 됐죠? 최대한 적당한 톤을 빨리 올려주세요. 연한 톤으로 계속 겁나가지고 그냥 계속 쌓아 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밝은 붓 갖고 있으면서 자꾸 어두운 부분에 계속 그리는 삽질을 하지 말고 밝은 데 바를 거면 밝은 데 바르고 어두운 데는 어두운 색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묘사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전 머리도 빨리 발라주세요. 어두운 걸 계속. 근데 지금 머리를 이렇게 쫙 매다 보니까 여기 머리가 피부에서 올라온 게 다 보이죠. 이 이미지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빼야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김 올려놓은 것처럼 그리면 안 되죠. 김 붙여놓은 것처럼 머리카락도 관찰해가지고 모양대로 그려주세요. 습관적으로 그리지 말고 머리로 알고 있는 형태대로 그리지 말고 무조건 다 관찰해서 그려.
정확하게 그려야 되잖아. 형태도 정확해야 되고 톤도 정확해야 되잖아. 드로잉 붓질도 밑에 있는 톤만 민고하는 게 아니고 톤과 형태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 인상이 나오니까. 광대뼈 위치나 이런 것도 되게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고, 이게 중간면으로 연결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관찰해야지 되고, 집중력 가지고 칠하면서도 톤을 주변하고 계속 비교해야 되고, 힘 조절도 해야 되고. 톤을 조절하려면 거의 숨을 참으면서, 숨 쉴 때 움직이니까 거의 숨을 참으면서 하듯이 집중력 가지고.